살다 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질 때가 있죠. 회사 선저 처리할 때는 챙길 게 한두 가지 안 돼. 몇 번을 말했어. 죄송합니다.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. 지원아. 오빠. 친구예요. 오랜 친구. 생각지도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고 현실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을 때. 어디론가 떠나서 위로를 건네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질 때. 그럴 땐 여기 제주도로 오세요. 아저 표가 한 장도 없어요? 제주도에 제 집이 막 날라가게 생겨가지고. 이 집 계약할게요. 잘 생각한 거지? 제가 지금 사기꾼을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. 복삭 사가스다. 소가스다. 아이고 허세와 게으름만 빼면 참 멋진 오너 셰프인데. 저도 대기자로 좀 올려주세요. 맞구나. 아니라고요. 잘못 보셨어요. 쌍둥이. 에? 나야 네 쌍둥이. 아 백건우. 너랑 나는 같은 날 같은 엄마한테서 태어난 쌍둥이야.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몰랐던 엄마가 여기 우리 엄마고 내가 몰랐던 아빠가 여기 니네 아빠다.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. 그런 게 왜 여기 와 있어? 야 이정주!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너 내가 한 방에 호로록 넘어가게 멋진 사람으로 커라. 그럼 너는 개망란이로 커라. 내가 약속대로 막 살아서 개망란이가 됐어야 되는데 막 산다고 망가진 게 이 정도다. 나는 약속 못 지켰다. 미안해.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나는 남자친구 있어. 미안해 정주야. 바람 핀 거니? 결혼했어. 죽어라! 너도 내 말을 오해했나 본데. 그러니까 아니 제가 설마 그 5천만 원을 떼먹겠어요? 이 백건우 나도 좀 급하거든. 누구야? 애인이야? 애인은 무슨. 결혼할 거예요. 결혼? 그런 일 있으면 형한테 얘기를 했어야지. 어디 그딴 여자한테 사귀나다가 그래. 결혼하자고 해놓고 결혼자금 받아 도망갔다면서. 그게 사기지. 뭐야 지금 뭔가 이용당한 것 같은데. 도대체 지금 뭐하는 거야? 저는 남의 돈이나 꿀꺽하는 그런 사기꾼 아닙니다. 네 괜찮지. 형이 한번 사귀어볼래? 아! 밥 먹을래? 정주야 그래 밥 먹자. 잠깐 딸기야 누나. 예! 개발! 내가 어디야? 이 집이야. 여기가 집이었어요? 아 15년 만에 팔린 집이라 언제 팔릴지 장담은 할 수 없고. 그래 오늘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. 야 그 팔찌 한번 벗어봐. 내가 제대로 봐줄게. 아 예스. 너 놀러 온 거야? 여기서 한번 죽을 때까지 살아보려. 죽을 때까지? 앞으로 잘 부탁한다. 떡 대신에 다른 거 들려줘도 될까요? 여기다. 아가씨 맨돈 옷도 사장 애인이야? 저 걔랑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. 제 친구예요. 우리끼리구만. 아, 사람들이 다 너 싫어하는 것 같은데. 그지. 우리 부지런아 읍장님. 저는 곧 서울로 올라갑니다. 아쉬워서. 어째요? 이정주씨? 저기요 이게 어떻게 버릴 물건으로 보여요? 급장님 네 급장? 읍에선 입장 입장 그 없어지고 그런 거 없죠? 아주 덕분에 그냥 안전하게 짐들을 잘 찾았네요. 걱정이 얼마나 끼어건데 죽을 생각을 해.
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. 국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우린 빠지자. 정주야! 아이씨, 야 이거 진짜 뱀이었으면 어쩔 뻔했어. 물리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. 뭐? 야 내려와! 야 이정주야! 야! 맨도롱 또또? 이게 맨도롱 또또탄 거야. 제주도 말로 기분 좋게 따뜻한 거야. 이놈아! 이 맨도롱 또또 너 줄까? 정말 여기가 내 가게라고? 파이팅! 파이팅! 드디어 그녀가 맨도롱 또또 세우긴 오는구나.